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3단계 과학 100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쵸? 쭉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쪽을 좀더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유랑 경유를 만들고 로켓 연료를 만들고 이제 황도 더 확장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걸 빼고 이걸로 여러 개 나오는 걸로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세 종류가 나오죠. 자, 이걸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 건데요. 첫 번째로 윤활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활유. 윤활유도 필요합니다. 윤활유도 필요하니까 놓으면 끝이에요. 간단하게 이게 끝. 정말 간단하죠? 이게 끝이고 그 다음에 로켓 연료로 만들어야 돼요. 로켓 연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만들까요? 굳이 멀리 갈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놓고 로켓 연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체 연료를 만들고 그리고 다시 경유를 넣어서 고체 로켓 연료를 만드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로켓 연료가 필요해요. 고체 로켓 연료.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고 고체 연료가 필요하죠. 이게 아닌가? 잠깐만, 야, 이거 어떻게 만드냐? 연료 정제소? 연료 정제소로 만드네요. 환장하겠네. 0.5초? 0.5초에 0.5초. 0.5초당 만들기 때문에 고체 연료는 1초예요. 0.5초당 고체 연료가 10개가 필요해요. 고체 연료가 10개. 10개당 하나기 때문에 바뀌었다. 와, 엄청나게 바뀌었는데요? 그럼 최소한 이게 다섯 대당 하나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다섯 대는 들어와야 하나라는 얘긴데. 와, 이거 미쳤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빠른 것도 아니란 거잖아요. 10개가 필요하니까. 어쨌든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우선은. 우선은 이거 하나만 있어도 된다는 거. 그럼 이걸 다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1초당 2개. 0.1초당 하나, 1초당 10개. 그럼 여기는 1초당 2개씩 나오기 때문에 커버가 가능합니다. 이거 미쳤는데요.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들어가게끔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놓기. 경유가 쌓일 일이 없겠는데요? 경유가 쌓일 일이 없겠는데요? 보세요. 좀 쌓이긴 하는구나. 왜 그러지? 1초당 10개. 0.5초당 하나.
일주당 두개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일주당 두 개. 일주당 8개. 몇 사이지? 이해가 안 가네. 이해할 수가 없네요. 어쨌든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 이렇게 나오고 이게 나오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변환 작업이라는 것을 해야 돼요. 변환 작업. 어떤 변환 작업이냐? 만약에 중유가 다 쌓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시스템이 멈추게 돼요. 마찬가지로 경유가 가득 쌓이게 되면 시스템이 멈추게 되고요. 그쵸? 근데 쌓일 일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여기가 지금 5초당 50. 그러면은 5초당 10개니까 500이 나온다는 거고, 여기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초당 80이, 1초당 90 정도가 소모되기 때문에 거의 비율이 맞아 떨어지긴 해요. 아니구나. 맞죠? 비율이 거의 맞아 떨어지긴 하는데, 가득 찰 수도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윤활유가 가득 차면은, 그쵸, 윤활유가 가득 차면 여기도 멈추게 되기 때문에, 여기가 가득 찼을 때를 하기 위해서 변환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뭘로? 석유가스. 석유가스는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여기도 이제 좀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스템을 바꿔주기 위해서 제가 매번 쓰는 거 있죠? 이거 연결해 주고, 이렇게 상자랑 탱크랑 펌프랑 연결을 해주고요. 여기다가 중유, 그리고 여기다가 22만 K, 20K, 20K 이상일 때, 여기 탱크가 20K 이상이 됐을 때 이게 활성화가 되라고 해주는 겁니다. 활성화 조건, 활성화 조건이죠. 활성화 조건. 지금은 비활성화이고, 20K 이상으로 여기 창고가, 이 탱크가 지금 6.7K, 6.8K 그러잖아요. 이게 20K 이상이 됐을 때 이게 펌프가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탱크에 있는 중유가 이 탱크로 나오게 됩니다. 펌프로. 그걸 이제 나타내 주는 건데요. 물도 넣어주고요. 물을 이렇게 여기서 공유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이제 안될 거예요. 20K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점점 올라가잖아요. 지금 아까 6.9K였는데 지금 7.7K가 됐어요. 점점 올라갑니다.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됐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제 경유를 또다시 변환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거 이대로 그냥 복사할까요? 이거를 바꿔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 변환된 경유를 이제 석유가스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석유가스로 물 들어가죠? 그럼 또 여기서 똑같이 여기서 이렇게 변환 작업을 해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똑같이 지금 여기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20K 이상이 됐을 때, 20K 이상의 경유가 됐을 때 여기서 펌프가 나와서
변환 작업을 거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렇게 20K 이상 있을 때 변환 작업을 하고, 그쵸? 그러면은 변환된 이 모든 것들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펌프를 놓는 이유는 역류를 못하도록. 이해하셨죠? 이쪽으로 다시 역류하지 못하도록 이쪽으로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게 시스템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1차 시스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지금 20K가 여기 보세요. 이제 곧 20K 되죠? 됐다 여기. 역시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게 있을 때 이걸 만들기 전에 기존에 있던 게 만들어 놓은 게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이렇게 된 거지. 됐어요. 벌써 300개 로켓 한번 쏘는데 600개 700개 정도만 하시면 돼요. 780개 됐죠? 다 됐고, 이쪽 변환 작업을 좀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거 단열재를 만들기 위해서 황이 8개씩 필요해요. 그래서 많이 필요합니다. 황산도 좀 더 많이 필요하고, 석유가스가 이제 슬슬 안 나옵니다. 그 이유는 석유가스가 50밖에 안 나와서 그래요. 50. 그래서 이거를 석유가스 전용으로 만드는 것도 괜찮아요. 석유가스 전용. 여기다가 이렇게 석유가스가 90씩 나오니까 이렇게 석유가스 전용을 하나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쵸? 하나 더 만들까요? 하나만 더 만들죠. 하나만. 네, 이렇게 석유가스가 많이 필요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도 충분하다는 거. 됐죠? 이제 이쪽 변환 작업 거치고 있어요. 그쵸? 변환 작업 거치고 있죠? 조금씩 조금씩 계속 올라가요. 조금씩 조금씩 20K 이상이 올라갈 때마다 보시면은 일을 할 거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그러면 계속 석유가스가 계속 쌓이고. 자, 그럼 이쪽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쪽을 죄다 이렇게 황산으로. 이쪽이다. 오케이. 이렇게 놓으면은 되겠죠? 놓으면은 이 두 개는 황산 작업. 그죠? 이두 개는 황산 작업. 그리고 이쪽에다가 여기가 초당 두 개이기 때문에 이 단열재 작업이 초당 두 개잖아요. 여기는 10초당 8개이기 때문에 초당 두 개, 10초면은 20개가 나와요. 그래서 4개만 만들어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를 그대로 복사하면 됩니다. 이렇게 쭉 이대로. 필요 없죠. 이대로 됐죠? 아니면은 부족하다 싶으면 옆에다가 하나 더 만들면 되니까. 네, 됐습니다. 플라스틱도 잘 나오고 있고 500개 쌓였고요.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석유가스는 이제 이게 20K씩 차게 되면은
될 거예요. 부족하다 싶으면은 뭐다? 여기다 더 만든다. 더 만들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건 끝났고요. 윤활유가 있으니까 이제 이 윤활유를 이용해서 건전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건전지랑 전기 엔진 유닛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전기 엔진 유닛 다시 좀 이렇게 만들고요. 좋아요. 좋아요. 그 다음에 전기 보일러 5.17. 전기로 증기 만들 때 쓰는 건가 보구나. 증기 만들 때. 증기 만들 때 쓰는 거니까, 뭐, 굳이 초반에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필요 없을 것 같고, 이것도 지금 필요 없고요. 뭘 해야 될까요? 이것도 필요하겠다. 이거 필요하고, 마이닝도 해야 될것 같고, 파워아머, 로봇공학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래야 다음 과학팩도 할수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걸 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산 과학부터 해야 되고요. 시그널, 트랜스미션, 인더스트리얼 퍼넨스, 산업 퍼넨스, 용광로? 뭔가 좋은 용광로인 것 같은데? 재료는 쉬워요. 새로운 것들이 이제 슬슬 나오죠? 리사이클링 패실리티, 재활용 시설, 고철을 넣어서 고철, 손상된 데이터 카드, 빈 배럴, 뭐 이런 걸로 우주 캡슐. 우주 캡슐 하나로 저렇게 많은 것들이 나온다고? 우주 캡슐이 뭔데? 화물포드. 우주 캡슐이 뭐죠? 뭔가 또 새로운 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우선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끄고 황. 그럼 만들어야 될게 건전지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산으로 건전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화학 공장이 필요하고, 사초기 때문에 이렇게 건전지, 그다음에 황, 이쪽으로 쭉 올라와서 이렇게 연결해도 되죠? 됐죠? 그 다음에 윤활유 이렇게 맞춰놓고 경납고도 벌써 지금 와우 좋아요. 잘 되고 있죠? 3단계에 벌써 경납고예요, 여러분. 3단계에 경납고. 그 다음에 철판구리. 아, 잠깐만. 아니, 상관없습니다. 긴팔로 안 되는데? 아, 이거. 실수다. 어쩔 수 없습니다. 실수여도, 어쩔 수 없어요. 네, 실수했어요. 그래도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이렇게 놓고 건전지 만들고 후딱후딱 만들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철구리 이쪽으로
이쪽 벨트라인 쭉 때려 내려오시면 되고, 여기다가 착각, 그 다음에 착각. 그다음에 이쪽에서 올라가고요. 좋아요. 놓고 이거 놓으면은 끝. 좋아요. 더 필요하니까 됐어요. 하나 둘. 이쪽으로 건전지가 내려오면은 되겠네요. 전기만 넣으면 되는데, 그다음에 나오는 거, 됐어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전지 끝. 아주 간단하게 건전지 끝.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전지 끝. 잠깐만. 에이. 이렇게죠? 됐습니다. 이제 전기 엔진 하고 있죠? 전기 엔진 나오면 바로 이렇게 할게 아니라,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전기 엔진이랑 이게 비율이 똑같아요. 10초. 10초의 비율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전기 엔진을 만들게 되면은 여기서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만들어서 전기 엔진을 보급해 주는 걸로 하고, 전기 엔진이 일렉트로닉, 전자회로, 엔진 유닛, 윤활유. 전자회로랑 일렉트로닉 모터만 올라오면 돼요.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될려는지 어떨려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그대로 또 복사를 하는 거죠. 이거를, 잠깐만. 이렇게 그대로 하나 복사하시면 되고요. 철, 이쪽으로 털 하나 올라오고. 이게 끝났죠? 잘 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다용도 과학팩 이거요. 다용도 과학팩까지는 자동화를 우선 빨리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기술 업그레이드를 해놓은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슬슬 자동화, 대량화에 들어가는 게 좋죠. 우선은 뭐다? 기술 업그레이드가 먼저예요. 됐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강철하고, 이거죠? 강철하고 이거 강철. 여기가 아니다. 네, 강철. 올라와서 연결 끝. 이렇게 놓으면 이제 이것도 필요 없어요. 야야야, 이게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놓으시면은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엔진 유닛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전기 엔진 유닛을 만들, 와, 멋있다, 이거. 엔진 멋있죠? 8기통 같은 그런 건데? 와, 멋있다. 어쨌든, 이제 전자회로랑 일렉트로닉 모터가 필요하잖아요.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쭉 들어옵니다. 그쵸? 이 상태로 이쪽으로 일렉트로닉 이거랑 이게 들어오는 거죠.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비켜. 이렇게 들어오죠?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상태에서 긴 팔로 따당 따당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두 개. 아이고, 긴팔이 없어요. 여기다 놓으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여기다가 전기 엔진 유닛.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좀 이제 문제긴 한데, 타죠? 그쵸? 다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쪽을 이렇게 비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정말 여러 가지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걸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고 켜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끝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엔진 유닛 1대1 비율의 엔진 유닛을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이대로 와서 여기도 똑같이 해놓으면 되고요. 자, 비켜. 똑같이 전기. 됐죠? 이제 진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이거 보여드리는 거 지금 또 처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팩토리오는 설계도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만드셔도 되고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고 그럼 이제 처리 유닛을 만들어야죠. 여러분, 팍팍팍 진행해 나갑니다. 정말 이게요. 쭉쭉쭉 진행해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전자회로가 이제 20개씩 들어가잖아요. 이걸 여기 있는 이걸로 쓰게 되면은 고갈라요. 부족해집니다, 진짜. 여기다 좀 이렇게 해놔야 되겠다, 우선. 여러분. 위치 어디야? 아, 여기 상관없죠? 여기 놓고요. 여러분. 야, 아, 끊겼었네. 왜 끊겼어? 이제 됐죠? 자, 그러면 우선 여기다가 우선 좀 철막대기 강철판 이게 좀 자동화를 좀 대량 창고 시설을 하나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철 창고 시설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밖에. 그래서 좀안 좋아요. 벽돌. 그래서 대량화를 좀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창고 시설을 만들어야 될것 같아서 돌이 왜 이렇게 많냐? 다 가. 필요 없어. 여기다가 없애고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고,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좀더 많은 저장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철도, 강철도 마찬가지죠. 여기다가 이렇게 좀더 많은 대량. 자, 톱니. 톱니는 여기 많으니까 좋아요. 언젠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놓으면은 되죠. 좀더 많은. 지금 이렇지만 일단 안정화되면은 괜찮아질 거예요. 점점 이렇게 안정화가 될 거예요. 여기도 이제 벨트를 바꿔가면서 제가 이쪽, 그쵸? 이쪽 좀더 많이 완벽하게 다 벨트를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구리. 여기도 더 하나 만들어서, 벨트 라인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쪽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 이거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다가 계속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만들어지네요. 그래서 굳이 이쪽까지 갈 필요 없이 여기서 모든 걸다 해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요. 그러면은 바로 처리 유닛을 갈 건데요. 처리 유닛은 이번엔 좀 다르게 할 거예요. 지금은 이 벨트 안에 있는 걸로다가 다 해결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전자회로가 20개 필요해요. 10초당. 10초당 20개 필요합니다. 전자회로는 어떻냐? 0.5초당 하나입니다. 1초면 몇 개다? 두 개다. 10초면은 20개가 되는 거죠. 즉 1대1 비율이 되는 거예요. 1대1. 이해하셨죠? 고급회로는 어차피 여기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두 개씩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두 개씩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해도 됩니다. 이걸로. 이걸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20개 들어가는 것을 여기서 쓰게 되면은 모질라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가요. 이걸 그대로 여기다가 그대로 만듭니다. 이제 만들어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둬야 되는데 매번 깜빡깜빡하네요. 돌이 필요하다고? 돌이? 이 상태에서 나라봇! 아이, 벨트 바꿔줬어야 되는데. 아, 이거 다 바꿔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거 다 바꿔줘야 되는데요. 하나만 할게 아니라 더 해야 돼요. 더 해야 되고. 이렇게 만들고 이것도 다시 이게 필요가 없어요. 아니 우선 다시 만들죠. 필요 없고 이 상태에서 이제 긴팔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안 했구나. 제가 실수했네요. 이렇게 안 했어요. 이렇게 안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이게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닌데?
여러분 제가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죠 제가 이거?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멍 때리고 있는데 잠깐만 이렇게 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저쪽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맞다 맞다 맞다. 이렇게 했네. 이렇게 순간 이렇게 했네. 이렇게 순간 멘붕 왔네요. 여기는 아마 안 될 텐데. 여기는 앞쪽으로 했을 거예요 아마. 그쵸? 안 닿아서 이건 이쪽으로 안 했을 거예요. 이쪽으로 했어요. 어쩔 수 없지 이거는. 이쪽으로 벨트가 내려가고 이쪽으로 파이프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했을 겁니다. 이쪽으로 올라갈 때 돌 그 태블릿이랑 빨간색 이 둘이 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구리가 올라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 순간 어떻게 했는지 멘붕 왔었네요. 자, 이렇게 올라가면 되고 이쪽으로는 이렇게 왜 그래? 이렇게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됩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고 전자회로는 여기서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갈 거고 돌 스톤 이 태블릿은 이쪽으로 올라 들어가게 되면은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면은 끝. 이게 하나 스템. 이렇게 했을 거예요. 1대1 비율이 떨어져요. 이렇게 해야 이렇게 1대1 비율이 떨어지고 이제 스톤 플레이트를 한번 넣어볼까요? 이거일 거예요. 이게 맞나? 맞죠? 이게 스톤 플레이트가 맞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맞냐? 맞죠? 자, 됐습니다. 자, 볼까요? 이리로 들어가죠. 자, 구리 됐습니다. 그러면은 만들어지고 들어가고 20개. 자, 황산 안 들어왔네. 황산 어디냐? 멀죠? 자, 파이프! 아니다, 이쪽에서 가져오는 게 빠르죠. 위로 올라갈 바에 그냥 올라갈까요? 옆에서 가져와도 되긴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황산 많이 있죠? 떨어진 거 보세요. 오케이. 자, 돼가고 있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밀도 구조물도 만들고 되고요. 제로 다 있어요.
제로 다 있고, 이것도 제로 다 있죠. 스톤 태블릿을 더 대량화를 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재료는 다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볼까요? 나오죠? 굿! 전기 엔진 유닛, 건전지, 이게 많이는 필요 없으니까 200개씩 쌓이기 때문에 한 줄만 만들어 놓고요. 전기 엔진 유닛, 이것을 한칸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리가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확장하면 된다는 거.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없애고, 이렇게 하시면은 되죠? 어딨냐? 오케이. 됐죠? 우. 이것만 만들면 되네. 오케이. 오케이. 됐다. 전기. 야, 전기도 없냐? 목재가 없네요, 목재. 목재는 저희 창고에 많이 있으니까. 나와라! 목재! 아, 여기도 이제 좀불좀 박히고. 됐어요. 박죠? 자, 빨리 만들어봐. 됐습니다. 됐죠? 오, 좋아요. 이렇게만 해 놓으셔도 이게 100% 효율로 됩니다, 이게. 보시죠? 굳이 여기 있는 자원 소모 안 하고 이렇게 하셔도 된다라는 거. 8개만 만드셔도 게임을 지닌 로켓을 쏨에 있어서는 그닥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부족하다 싶으면은 이제 더 확장을 하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전자회로가 엄청나게 많아지면은 또 다른 방식 아시죠? 또 그것도 이제 보여드릴 테니까요.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 자,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단이다.